대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떴다방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. 투기성 수요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결혼을 앞둔 35살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. 일단 한두 번더 두고 보고요. 두고 보고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힘들면은 이제 뭐 전세나 아니면 좀 시간 지난 아파트 그걸 이제 올려 보는 중입니다. 그런데 김 씨가 청약 신청을 했던 아파트 단지에 당첨자 청약 가점을 봤더니 최저가 65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청약 가점 65점이면 세 자녀가 있고 무주택 15년에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이 15년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대구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청약 가점 통장이 65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이라고 보다는 수도권에서 통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투기 세력이 분양 시장에 개입하면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기회는 줄고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. 시장적으로 저번에 좀 찾는다는 거는 12,500까지 찾아보시는 건데, 한양이 25층을 했으면 30층 건물에서 가장 높은 자가 25층에 30층이에요. 특히 대구 등 비수도권은 1순위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반년만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입니다.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청약 가점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.